오늘의 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 김현명 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오늘 준비한 알파 공략주는 오르비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동사는 원자력 관련해서 원자력 ISI 그리고 항공사업 부분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회사고요. 주로 원자력 발전소 대상 이 방사선 관리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나 그리고 뭐 원자력 관련 이런 시설의 방사선 관리라든가 그리고 방사선 폐기물 이런 문제 해제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뭐 가동 전이라든가 그 가동 중에 이런 검사 등 특히 이런 비파괴 기술 검사 등이 이제 기술력의 주목을 받으면서 우리가 집중을 해볼 만한 기업인데요. 어제 이 정부에서 주요하게 이제 발표를 했던 이 국정 과제 중에 이제 탈 원전 패킹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이제 강조를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지금 이제 원전 관련 섹터를 집중할 때가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사 자체가 이 방사선 관련해서 다수의 이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특히 이런 핵심 보유 기술을 바탕으로 전문 비파괴 검사 기업으로서 입지를 좀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원자력 이런 관리 쪽 그러나 이제 향후에 원자력 이제 해체 관련 시장도 이제 개화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역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 회사가 이제 좀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회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원전 운영과 관련된 이런 용역 자체는 생각보다 진입 장벽이 높다라는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수원에서 이 Q등급을 받은 이제 회사로서 특히 이 회사가 공간이라든가 이 작업자 안전관리 부분에서 이 Q등급을 받은 유일한 상장사이고 꾸준히 이 한수원 원자력 발전소의 어떤 내부 검사라든가 용역을 수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Q등급 기술적 노하우나 이 기술 인력과 이런 수행 경험 등을 보면서 이 진입 장벽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국정 관리 계획과 확정과 함께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2016년에 한수원 발주 이외에 이 BMPP 12345기 방사선 관리 용역에도 이제 수행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향후 이제 해외 원전 시장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원자력 관련 시장의 어떤 극복의 성장이 예상이 되는데 이런 점들이 점점 이 회사가 해외 시장에서도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한빛, 뭐 2호기, 4호기 이 방사선 관리 용역 계약을 이제 체결하면서 안정적인 좀 매출원을 확보를 했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이제 다수의 예정된 이제 입찰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서 수주 확대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또 강하게 지금 정부 자체에서 정책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지원에 따른 직간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결국에는 지금 뭐 확실하게 치고 주도하는 섹터가 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순환매 장세 속에서 이런 정책 발표와 함께 원전 쪽에 다시 이제 또 매수세가 몰리고 이런 관심이 들어올 때 우리가 그때 또 한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가 기준 한 7,000원 부근에서 매수 좀 유효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급등 단기적으로 이 저점을 확인하고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조정 구간 단기 박스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부터 이제 손절가 약 6,200원 그리고 목표가는 단기 고점인 일단 8,000원 정도를 먼저 목표로 잡고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오르비텍에 대한 전략을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